코로나19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나 했더니 유가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제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서민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.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북 고령의 한 윤활유 제조업체입니다. 윤활유는 자동차를 비롯해 기계, 풍력발전,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조업에 활용됩니다. 지난해 영업이익률은 7% 수준으로 한해 전보다 3%포인트 떨어졌습니다. 코로나19로 가파르게 오른 물류비가 원인이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전체 재료의 80%를 차지하는 석유값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.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판매 비용은 그대로여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. 원재료로 사용하는 화학 제품의 가격이 평균 약 4, 50% 정도 가격이 상승하였고, 앞으로도 당분간 상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중소기업에서는 원재료비 인상으로 인한 제품의 단가 인상도 여의치 않는 상황이라 영업이익 측면에서 많이 힘든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. 국제 유가 상승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으로 이어집니다.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연평균 100달러에 이르면 경제 성장률이 0.3%포인트 둔화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.1%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특히 정유업은 23.5%, 철강 5.3%, 화학제품 4.8%, 건설업 1.2%의 원가 상승 부담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습니다. 유가 상승 여파로 소비자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경북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대구 4.3%, 경북 4.9%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대구 경북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수준에서 유가가 10% 정도 더 오를 경우 대구의 소비자 물가는 0.49%포인트, 생산자 물가는 0.57%포인트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지역 내 총생산 기여도가 높은 유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지역 취약업종인 석유화학과 도소매 그리고 음식점업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. 유가는 그 소비자 물가보다 생산자 물가 상승폭을 더 높이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 그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가격 탄력성이 큰 최하위 생산업체, 다시 말하면 2, 3차 협력업체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. 지역 경제계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주력하고 가격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원자재 공급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.